우리나라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가 올해 서거 10주기를 맞았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탄생일인 어제 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사방에 화려한 빛이 넘실대고 거북이 형상을 한 수백 대의 모니터에서 해저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로봇부터 지금껏 보기 어려웠던 비디오 아트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거의 다 이제 개인 소장가들한테서 있었던 작품들을 제가 좋은 작품들만 정말 골라서 왔거든요. 살아생전 작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그가 쓴 편지까지 백남준 작가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영균에게 사진이란 것은 진짜를 뺏기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짜가 된다. 83년에 백남준 작가를 만나 타계할 때까지 그를 멘토로 삼았던 임영균 작가는 아직도 거장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소박하세요. 아쉬운 거는 그 바지 유심히 보면요. 그 바지가 저기 그 위, 여기 그 위트닝 미술관 퍼포먼스하고 오프닝할 때 계속 똑같은 바지예요. 어제 서울 창시동에서는 백남준 기념관 조성 사업 발대 시기.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기획전이 열리는 등 시대를 앞서간 작가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